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목소리도 아주 거룩하죠. 우리 로드리게스 형제님 통역하다가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지난주일날 로드리게스 목사님의 그 설교 들으셨나요? 실제는 제 설교였습니다. 우리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너무 통역을 잘하셨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조크 삼아서 자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1976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뜻과는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제가 함께 브라질 남미로 이민을 갔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70년도 때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서는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변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한국을 떠났던 사람들은 미국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남미로 떠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갈 때 내가 이제 죽어서도 한국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겠다. 그만큼 멀었고 가는데 뭐 3일이나 걸리고 그 다음에 비싸기도 하거니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옛날에 김포공항은 한마디로 말해서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떠날 때 사람들이 누가 기독교인인지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공항 여기저기서 원을 이렇게 둘러싸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울면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이 말립니다. 엄마 가지 마, 오빠 가지 마. 그러면 막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울고 막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는 요즘 그런 사람 없죠. 제가 27년 만에 한국을 돌아왔는데 저희 누님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님 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그래 잘 왔어, 그냥 셔틀버스 타고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을 27년 만에 밟았는데 그냥 와가지고 리무진 버스 타고 제 누님 댁 찾아갔습니다.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사람이 한 세대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경험 같습니다. 무엇이 인생이 사는 한 세대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변화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어떠한 기회들과 도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로드리게스 형제와 함께 말씀을 마친 다음에 우리 청년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 이 공동체가 나아가게 될 또 지향하게 될 그런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결정들은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투표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기회와 도전의 시간들을 분명히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어떤 그
이러한 그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아주 하나된 연합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가운데서는 놀라운 어떤 결집력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하나였고 한 백성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어떤 행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결정이었죠.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옮겨 다니지 말자. 이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자. 이제는 지쳤단 말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도 너무 무겁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안주하자.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는 우리도 뭔가를 좀 보여주면서 살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때까지는 거친 땅을 지나다가 이 시날 평지의 아름다운 평지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다고요? 무엇을 짓고? 무엇을 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뭘로 뭘 대신한다고요? 예, 돌과 진흙으로. 그들이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집에 집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과 진흙으로.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옮겨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돌과 진흙, 그거 가지고 뭐 다듬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신소재가 주어져요. 그 신소재가 뭐였죠? 벽돌과 아스팔트.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벽돌과 아스팔트는 신소재가 아니었습니다. 벽돌과 이 아스팔트가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우리가 이제는 편안하게 살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이전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버리는, 그들의 관념을 바꾸어 버리는,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버리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한국 성경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스페인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는 말이에요. 거기 스페인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불로 이렇게 구워내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뭐의 위력을 알게 됐어요? 불의 위력. 이전까지는 불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냥 음식만 만들었어요. 불 가지고 뭘 했을까요? 추울 때 아마 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일에만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혹은 어떤 사람이 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알아냈어요. 불에다가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진흙을 이렇게 으깨서 만들어서 구우니까 이때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소재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벽돌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찌꺼기가 뭐였습니까? 아스팔트였어요. 한 새로운 소재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버렸습니다. 관계를 바꿔놓고, 비전을 바꿔놓고, 그들의 마음의 꿈을 바꿔버렸습니다. 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삶에 대한 비전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몇 명이 모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상당히 많이 모인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되고 싶은 꿈이 뭐니? 그랬을 때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아이들이 종이에다가 한 직업을 적어냈습니다. 2002년도 혹시 그때 중고등학교 계셨던 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때 이 나라를 휩쓸고 있던 한 직업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PC방 주인. PC방 주인. 제가 그때 오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PC방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젊은이 애들이 청소년들이 몰려져 있었어요. 왜? 그때는 아직도 이 그 케이블 모뎀이 집에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이 PC방에 제일 빠른 이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집에서, 집이 아니죠. 이 PC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시간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돈을 잘 벌 것 같거든요. 너나 다나 그게 벤처 기업으로 그냥 사람들이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아 나도 PC방 주인이 되고 싶다. 자 아직도 PC방 주인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제가 그때 그렇게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 PC방이 얼마 갈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면 이렇게 빠른 인터넷이 이렇게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 오지 않아도 돼. 집에 찾아오게 될 거야. 아마도 그때 되면 와일리스, 그렇죠? 무선으로 어디를 가나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왜 내가 돈을 들여서 PC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침침한 데 앉아가지고 말이죠. 담배 연기 맡으면서 그렇게 하겠는가? 비전을 달리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살던 시대는 비행기라는 교통수단 하나가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이전에는 배를 타고 수십 일을 걸려야 갈 수 있던 나라들이 비행기라는 교통수단 하나 때문에 상업계가 바뀌고 정치계가 바뀌고 미디어 예술계가 바뀌고 그 당시에는 말이죠. 한국에서 뭐 뜨는 비디오가 브라질로 오는데 약 한 3, 4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옛날 기억나죠? VCR 모르세요? VCR? 비디오 테이프 그 큰 거 베타가 있었고 VCR이 있었어요. 그걸 가져오면 원본을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모든 이민자들이 다 돌려봤었습니다. 예. 그게 브라질까지 오는데 약 일주일 정도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런데 교통수단이 발전됐어요. 비행기라는 교통수단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 더 이상 나는 내 지역에서만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내가 다른 나라까지 갈 수 있다. 꿈이 바뀌었어요. 나도 이제 선교사로 갈 수 있다. 나도 상업가로 갈 수 있다. 내가 다른 나라도 견학 갈 수 있다. 비행기라는 수단 하나 때문에. 오늘날은 인터넷이라는 수단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넷 수단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서 선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오늘 싸이가 빌보드 차트 넘버 원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유튜브. 전 세계인이 순식간에 아무런 제지 없이 이 볼 수 있었던 이 미디엄, 이 소재, 이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자기의 비전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주하기 시작해요. 콜롬비아에는 350가구가 정도가 삽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카르타게나라는 도시는 한국 가정이 저와 다른 어떤 그 업에 종사하시는 한국 분 두 분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타의 대본 수도 보고타의 350가구가 사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이주해서 이렇게 상주하시는 분이 350가구예요. 지난 1년 사이에 한국에서 350가구가 이주해 왔어요. 1년 사이에. 왠지 아세요? 한국하고 콜롬비아하고 FTA가 협정이 됐어요. 그리고 남미의 모든 이 자원들은 아직도 신자원 개발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기술력이 있어요. 남미 사람들은 기술력이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남미에는 이 어마한 자원의 시장. 기술력은 있지만 자원이 없어서 개발할 수 없는데 남미를 뒤덮고 있는 이 아마존의 이 장대한
이 원대한 이 자원 가운데서 우리의 기술력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신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다.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신기술 하나 가지고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결정짓습니다. 사람들이 신할평지에 이르러서 불을 발견한 다음에 이 불이 생산해내는 이 벽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건물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고층건물을 세우자.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까지. 이런 비전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던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ziggurat culture, ziggurat 문화, 벽돌 문화가 야기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와 이 바빌론의 문화였어요. 그 사람들은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건축물들을 자랑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discoverychannel.com 들어가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문명들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은 이 놀라운 문명들, 지금도 전 세계에 이러한 정원이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hanging garden, 공중 정원이다.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해서 흘러가는 강에 물을 퍼올려서 6층짜리 빌딩이 모두가 정원이었어요. 이것을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 때가 이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라미드, 이 문화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존재하기 시작했던 문화입니다. 이것은 잉카와 마야의 문명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런 탑, 이런 성.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건은 이 성과 탑의 꼭대기, 꼭대기가 뭐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뭐하는 데일 것 같아요? 영화 보셨죠? 이 모든 탑들, 이 모든 성이 하늘을 향해서 뾰족하게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하는 곳이겠어요? 제사드리는 곳,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관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절대자, 그에게 모든 영광과 모든 사상들을 올려드리는, 제사하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성 혹은 탑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고 의미였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탑을 건설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좀 내자. 이제는 우리의 결집력, 우리의 생산력, 그리고 우리의 기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좀 내자. 이때까지 한 많은 우리 백성,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한국인의 이름을 좀 들춰보자. 그래서 이 긍지 속에서 좀 살아보자. 그래서 그 이름이 울려퍼질 때마다, 애국가가 울려퍼질 때마다 무한한 긍지를 가집니다. 보실까요? 오늘 현대판 성 혹은 탑입니다. 높게 높게 새로운 신세조를 통해서 쌓아 올리고 자기의 아이디올로지, 자기의 아이디올로지를 표출하고 자기의 경쟁력을 표출하고 자기의 기술력을 표출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출세했는지, 내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내가 얼만큼 똑똑한지, 내가 얼만큼 훌륭한지, 내가 얼만큼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지, 그것을 과시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을 쌓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Lord of the Rings, 이 반지의 제왕 제2편 뭐였죠? 제목이 Twin Tower, 쌍둥이 빌딩.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 혹은 탑은 한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과 기술력, 그리고 결집된 민족으로서의 위상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올렸고 이때까지 이렇게 해놓은 이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보존해라, 잊어버려서는 안 돼.
내가 여기에 오르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값을 치렀는데, 내가 얼만큼 많은 재정을 들였는데, 내가 얼만큼 큰 희생을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이 직업을 갖기까지, 내가 이 지위에 오르기까지, 내가 이런 영향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얼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얼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성이 무너질 때, 내가 이때까지 지키고자 하는 이 성이 무너질 때 자멸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1년에 18,000명.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을 쌓는 사람들의 문화예요. 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과시, 자기의 출세, 자기의 성공, 이것이 모든 인생의 중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아주 그냥 원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다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들이 신들을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백성 앞에서 나를 섬겨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서 너희를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할 때 섬기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뛰어난 리더, 그 신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고고학자들이 오늘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아브라함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다양한 문화들을,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하란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땅도 없었고 그에게는 유업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부를, 그 외국인의 땅에서 땅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습니다. 자손을 번식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자기 종들을 데리고 자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의 연합 군대를 타파하고 자기의 롯을, 조카를 구해냅니다.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지구랏 컬처, 이 바빌론의 이 놀라운 성을 쌓는 문화에 아마도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을지도 몰라요.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그 성 꼭대기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삶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에 따라서 나라가 건축되어야 되는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마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대.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성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것은 나무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그 땅이 어땠다고요? 그때의 가나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뭐죠? 세겜 땅의 모래. 그 당시 가나안 땅 안에는 이미 벽돌 문화, 성 문화가 꽉 차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해 이곳에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내가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들어왔는데 그 사회가 어땠다고요?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이미 이 세상은 세속주의 문화로 인해서 다 찼어. 이 성문화가 너무 광대해. 이 문화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세겜 땅 모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기서는 웅장한 그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가 죽는 날까지 땅 한 평도 사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아내가 죽었다는 이유로 무덤, 자기 아내를 묻힐 무덤만 살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주세요. 시작.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이 웅장한 거대한 이 가나안의 문화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나를 내려요.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했다고요? 제단 쌓지 않았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제단의 개념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45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에 대한 개념을 주셨어요. 이 당시에는 제단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웅장한 가나안의 문화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건축물 하나를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쌓았더라. 한국말에는 쌓았다, 그게 뭐 이렇게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았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죠? 영어 성경이 누가 가지고 계세요? He constructed. 그가 건축했다. 널려져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아브라함이 어떤 건축물 하나를 만듭니다. 돌들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건축물은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짓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때 행했던 일을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그가 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가 자기에게 있는 돌들을 모아서 어떤 건축물을 하면서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튼튼한 기초가 있는 뭘 봤다고요? 도시를 봤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건축물, 튼튼한 기초를 가진 영원히 지속될 한 나라를 봤다. 한 도시를 봤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가나안의 문화 앞에서 어떤 새로운 건축물 하나를 만들면서 그것이 컸든지 작았든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건축물을 만든 다음에 그 건축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단이다. 사람들은 건축물을 만든다면 이것은 성이다, 성. 이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명성을 드러내고 나의 reputation, 내 과시, 내 실력,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그것을 드러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든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주는 은사로 지어놓은 이 건축물을 가리켜서 이것은 제단이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찬양입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한 제단 쌓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필요를 제공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각 건축물마다 하나님 이름을 따로 불러요. 그곳에서 나타나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늘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멸시, 다른 사람들의 이 프레지디스, 그것을 피해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인생, 그것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은 제단이다. 내 인생은 절대로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제단을 쌓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속주의적인 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출세와 성공에 있다고 과시하는 이 성공력 앞에, 이 성 앞에서 맞닥뜨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것이 본질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은 필연적 진보라는 미명 안에서 자해되고 있는 모든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결정들 앞에서, 이러한 성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인권의 권리라는, 인간의 권리라는 이유로 낙태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권리라는 이유로 수많은 민족들을 말살시키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성공과 출세, 그리고 필연적인 진보라는 미명 안에서 수많은 자원들을 파헤치고 있고, 우리가 당면한 세속적인 이 성들은 과학과 교육이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신념 앞에서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과학과 교육이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라. 그러면 출세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우리의 출세를 보장해 줍니까? 지금 우리의 한국에 있는 교육계에 이 정체성의 위기가 왔죠. 그저께 뉴스를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한탄하면서 TV 앞에서 제가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휴학한대요. 학기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라로 해서, 어차피 지금 졸업해봤자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니 대학교가 우리의 출세를 보장해 주던가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한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정말 헌신적으로 보살펴서 대학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좋은 대학 보냈으니까 이제 다 됐다. 대학이 절대로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전 세계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육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들어간 대학이 전 세계 대학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있던가요?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멸하고 있습니까? 자살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애를 그냥 포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면한 세속의 성들은 또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세속적인 성들 가운데 모든 지식과 경험은 선하다고 선포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스펙을 쌓고 경험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성들 앞에서, 이러한 성들 앞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나와봐라, 한번 너의 모습을 보여봐라, 나와 한번 대항해봐 라고 마치 부르짖고 있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교회에서는 얼만큼 놀라운 예배가 드렸을지는 모르겠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얼만큼 뛰면서 날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골리앗이라는 장군 한 사람이 나왔을 때 벌벌 떨면서 한 사람도 대항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하시죠. 그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다윗이 가서 뭘 구합니까? 돌을 구했다. 다섯 개의 물맷돌.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나라 가운데서 이 골리앗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오늘도 돌들을 찾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쌓아 올리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봤더니 이 우상, 전혀 없어질 것 같지 않던, 영원할 것 같이 보이던 이 우상들, 사람의 손에 뜨이지 않는 돌이 날라와서 이것을 타파하죠. 그리고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진 이 돌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이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브라함이 봤던 이 건축물은 외향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사람들이 과시하는 과시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던 그 도시, 그 도시는 외향적인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제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표출되는 곳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 형태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시작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평범한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듣고, 내가 볼 수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미국에 가서도 그래요. 야, 재정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와라 좀. 와서 좀 섬겨봐라. 오늘 예배 전에 어디였죠? 교사들이 없어서 텅 비어있는 교실들.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교사가 없어서 배움의 길을,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수많은 추구하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널려져 있는데, 오늘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업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가 300만 명. 그 중에서 만약에 20%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혹은 30%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도 직업을 받지 못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100만 명.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우리의 선택은 한국이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선택은 서울이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선택은 강남이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선택은 삼성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아직도 치료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2억이 넘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선택은 이 땅, 이 도시, 이 구역에만 집중되어야 돼요? 놀라웠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꿈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설교 말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사님의 설교 말고, 성경 공부 말고, 어떤 세미나나 어떤 제자훈련 말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들 가운데 내 아비, 내 본토, 내 친족, 내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게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끌 것인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내가 얼마를 드릴 것인가, 내가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이 모든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내려야 할 결정들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 귀에 들리시는 음성도 들어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봐봤고, 꿈도 꾸어봤고, 기적 같은 그런 사건들도 경험해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는 지금 현재 진행 중,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브라질에서 살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말도 모르고, 그곳에서 그냥 뭐 문화도 모르고.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제 아버님의 나이가 돼서 조금 돌이켜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제 아버님은 아주 그냥 그 티피컬한 그 부산, 경상도 사나이세요. 자기의 감정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집안이 돌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몰랐거든요. 왜? 한국에 있을 때는 늘 바깥에서 그냥 사업을 하셨으니까. 근데 브라질에 가서는 우리 집안에서 술을 놓거나 재봉틀을 돌리거나, 그래서 하루에 뭐 16시간씩
어떤 때는 매일 그렇게 일을 했어요. 세상에 견디지 못할 사람이 제 아버지더라고요. 누가 우리 아버지의 이 성격을 견딜 수 있을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구타하고 언어의 폭력에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돼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대학교 공부를 하고 가면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얼마나 그 땅에서 있었던 게 나에게는 특권이기도 했지만 얼마나 괴로웠던지 제가 브라질 땅을 혼자서 떠났습니다. 혼자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면서 너무 기뻐서 펄펄 뛸 것 같아요. 내색은 안 했지만 가면서 제가 세 가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죽어도 포르투갈 말을 입에 담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남미 아이들은 친구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남미 땅, 내가 절대로 다시 남미 땅은 밟지 않겠다. 이게 제 세 가지 결정이었어요. 거기 가서 잘 살았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목회도 하면서 제 인생에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니? 내가 그 나라가 내게 달려오게 될 것인데,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인데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인도네시아 맨 마지막에 있는 섬, 지금은 독립국가지만 동티모르라는 나라에서 어떠한 자매가 한국에 왔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2002년도에 훈련을 받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동티모르에 그 당시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 3분의 1이 학살당하고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있는 나라의 상황을 보여줬어요. 동티몰 처음 듣는 나라잖아요. 어제 저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두 말 물어보지 않고 제가 그 땅을 찾아갔어요. 그 땅에 찾아가서 정탐으로 떠났습니다. 3일을 걸려서 그 나라를 찾아서 경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그 땅에 도착했어요. 그 당시에는 군인들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유지군 틈에 끼어서 민간인은 저 혼자 흰 이민고 수속을 야외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드디어 이 땅에서 제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너무 겁이 나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환영한다, 웰컴. 근데 전혀 나는 그런 기분이 안 드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죄기가 탁 열리면서 거기 있는 모든 동티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더라고. 동티몰 사람들이 포르투갈 말을 해요. 포르투갈에 450년 동안 지배됐던 나라. 근데 제 인생에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기분 나쁜 순간이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불평을, 하나님, 제가 내 마음과 내 지조를 지킨 지가 20년. 20년 동안 내가 지조를 지키면서 포르투갈 말 하지도 않았고 남미 애들 만나지도 않았고 남미 땅 돌아가지도 않았고, 근데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포르투갈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계속 불평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곳입니까, 주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 마음 가운데, 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의 삶이 왜 이랬는지, 내가 왜 브라질에서 자랐는지, 내가 왜 그 땅에서 그 문화를 섭득했는지, 여러분, 한 나라와 문화와 언어를 섭득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 배움 만득한 저,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만큼 너희가 특권인지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려고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다. 근데 네가 나한테 기회를 안 주더라. 한 번도 기회를 안 주더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너의 아픈 상처,
내가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자, 보세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놀라워요. 제가 옛날에 만약에 포르투갈만을 갖다가 기억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무슨 기억이 떠오를까요? 아픈 기억밖에 안 나와요.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 길거리에 나가서 벤데돌이라고 그러죠. 이게 물건을 파는 아이가 돼서 일감을 구하러 다니고 땡세르비수, 땡세르비수. 그냥 아이가 그 말을 그냥 이렇게 내뱉으면서 일감을 구해야 되고 어린아이가 찾아다니면서 회계를 봐야 되고 돈 거래를 해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술을 놔야 되고 그래서 포르투갈 그냥 생각만 하면 그 아픈 상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티모레 딱 떨어지니까 길거리에 널린 게 시체야. 아이들이 엄마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화상당한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른 생각 없어요. 즉각적으로 튀어나왔어요. 숨겨져 있던 언어들이 튀어나왔어요. 아이들을 구하고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주고 섬기고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 가족들 데려와라. 그래서 세 살, 네 살, 일곱, 여섯 살 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물 없고 전기 없고 텐트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가 언제 아팠다녔는지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다가 섬기다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얼만큼 큰 특권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돌아온 다음에 제가 어디 갈게요? 짐 싸고 다시 남미 가자. 이제는 남미가 내 아픔의 땅이 아니야. 특권의 땅이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셔서 그 땅의 남미의 문화를 알게 도와주셔서 언어도 배우게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곳은 내 아픔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의 땅이다.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실망, 나의 절망 만져져 버리시니까. 제가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리네이 아르세니에가라는 자매예요. 우리 사역의 기둥 같은 잔재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이 자매가 오늘날 제게 찾아왔어요. 작년 10월 달에 자기 집에 학업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부모가 이혼한대요. 자기 동생은 집 나갔고 그래서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제가 그래서 빨리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학업 내려놓고 집에 가서 중보자로 살아라. 그랬더니 진짜 이 자매가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2주 만에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편지가 제가 대략 이렇게 번역했어요. 엄마 아빠께 제가 필요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학비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학 시절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두 분의 허락과 축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뭐 그러면서 다른 것 썼죠. 그래서 그리고는 돈 5만 페소, 한국 돈으로 2만 5천 원 가지고 집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딨냐? 저 신셀레코에 있어요. 뭐 하냐? 하나님께서 저보고 집에서 나와서 여기 오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데? 여기 와서 지금 어린아이들, 길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 모여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너 집에 부모 이혼한다고 돌아갔잖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그리고 저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결정하라고 해서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대학을 4년 만에 혹은 5년 만에 졸업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 어떤 문화가 역사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우리 보고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대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실천해봐라. 제가 늘 이뻐라 했거든요. 자기가 그거 하겠대요.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이메일이 왔어요. 저 지금
깔리에 도착했어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 페레이라에 도착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 선교사님, 저 에콰도르에 도착했어요. 기또에 왔습니다. 과야길에 왔어요. 저 이제 아마존 들어갈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 나왔어요. 저 지금 페루에 들어갑니다. 이키토스라는 도시에 왔어요. 여기 너무 더워요. 기도해 주세요. 리마로 갑니다. 쿠스코로 가요. 얼마 있다가 선교사님 저 칠레 넘어왔어요. 안토파가스에 왔어요. 산티아고 왔어요. 콘셉시온에 왔어요. 티아레 데 푸에고, 불의 도시. 전 지구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 여기에 도착해서 너무 추워요. 제가 옷이 없었는데 길 가던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외투 하나를 줘서 지금 너무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얼마 지났습니다. 저 아르헨티나 넘어왔어요. 바릴로치에 도착했습니다. 멘도사에 왔어요. 코르도바에 왔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조금 지났어요. 저 몬테비도에 왔어요. 우루과이에 도착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파라과이에 가요. 아순시엔에 도착했어요. 엔카르나시온에 도착했어요. 조금 있다가 저 볼리비아 갈 거예요. 라파스에 도착했어요. 산타크루스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브라질 가래요. 벨로오리존즈에 도착했어요. 포르투 알레그레에 도착했어요. 휴지자네에 도착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나간 아이가 제가 올해 7월 달에 브라질에 강의 갔다가 브라질의 성파울로에서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하고 다니냐?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찾아다닌 부족이 233개의 부족,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하고, 제가 진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 너 돈 얼마 있니? 저한테 5만 원 보여줬어요. 5만 페소. 땡전 한 입 쓰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잘 곳 예배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사람들이 헌금해 주면 그 헌금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갔대. 도착하면 거기서 무조건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고, 그럼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청해 주면 거기서 자고 먹고, 그 길을 10개월. 너 뭐 할 거냐? 하나님 저한테 아프리카 가래요. 기도해 주세요. 돈 있니? 없지요. 기도해 주고는 너무 아픈 가슴에 제가 시카고에 집회차 이제 시카고를 떠났어요. 집회하기 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제 아이폰에 메시지가 탁 떴어요. 우리 리네한테 왔어요.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헌금했어요. 2,000불을 주겠대요. 저 다음 주에 아프리카 가요. 지난 7월 달부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연락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창녀들이 모여있는 캄보디아 창녀촌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미치겠어요. 언제 돌아올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너 부모는? 여러분, 그 부모가 이혼했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집 나가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집 나간 딸 중보기도 하다가 두 부부가 다시 합쳤어. 지금은 인꼬부부처럼 너무 잘 살아. 집 나간 동생 돌아왔어요. 그 딸의 일이 말이 맞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따를 거야. 결정했어.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져 주셨어. 그 인생까지. 이 자매 때문에 한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하루에는 나왔어요. 그 자매 이름이 이벳 바라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아르헨티나 가라고 말씀하세요. 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줬습니다. 헌금을 모았습니다. 120불밖에 그냥 다 팔고 막 해가지고 헌금을 가서 120불이 나왔어요.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실망한 눈치가 역력해요. 왜냐하면 가는데 한 600불, 700불 되거든요, 비행기 값이.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얼마 있다가 제게 그냥 달려와서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셨구나. 그래,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아르헨티나 가라고 말씀하셨지 비행기 타고 가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저 계산해 보니까 120불 가지고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9박 10일. 콜롬비아에서 아르헨티나 가는데 9박 10일 걸립니다. 이 돈이면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올 건데 모르겠어요. 저 무조건 갈래요. 갔어요. 차표를 다 사고 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굶었어요. 가는 내내 볼리비아 국경에서 너무 굶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국경수비대가 콜롬비아에서 온 자매가 갑자기 국경에서 쓰러지니까 마약하는 사람인 줄 알고 가방에 넣었어요. 옷을 활랑 벗겨서 위세척해가지고 그 다 토해내게 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마약 검사한다고. 그러다가 그게 다 네거티브로 나오니까 다시 내쫓아보냈어요. 좀 먹여서 보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셔서 에콰도르에서부터 볼리비아까지 함께 여행했던 버스에서 있던 에콰도르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 간증이 이래요. 에콰도르에서부터 3박 4일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희한한 여자다. 그런데 잡혀가는 거 본 거예요. 이 아줌마가 기다려줬어. 경찰에서 나오는 아이를 데리고 호텔에다가 데려가서 씻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헌금까지 줘서 아르헨티나를 보내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어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영감이 됐어요. 거기서 헌금 받아서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지금 우리 사역의 탑 리더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동티모레에 있을 때 제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 한 제가 처음에 사역을 거기서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저희 사역을 돕겠다고 한 다섯 명의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그 중에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던 시안 이우라는 싱가포르 형제입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저와 함께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동티모레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석유, 이 호롱불로 불을 켜고 밝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터집니다. 터지면 그것 때문에 화상 입고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은 아이들이 죽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시안이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 임무가 저녁 때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끄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이 시안이 잘못 이렇게 이걸 건드리다가 폭파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자매 그리고 어떤 리더의 아내가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한 두 여자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하면서 가려고 해서 저희가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은혜를 주실 거야, 열심히 공부해라, 잘 가라,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작년이죠? 작년 말이죠? 제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저를 찾았대요. 이 형제의 이메일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소포를 하나 보내줬어요. 제가 그 못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한 전등불이에요. 6시간 바깥에 놔두면 8시간 밤에 불을 밝힐 수 있어요. delightdesign.com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간증도 좀 읽어보시고. 홍콩 무역진흥공사에서 발표한 2011년도 전 세계에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벤처 기업인 50인 안에 선정됐습니다. 이 기술이 얼만큼 놀라운 특허 기술인지 지금 현재 현존하는 태양열 에너지 전단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 형제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빛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등불과 복음의 빛, 30억의 인구들에게 이 빛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만났어요. 이 형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얼만큼 팔았냐? 파는 것 그리고 기부한 것, 전 세계 지금 현재 늘려져 있는 자기 프로덕트가 5억 개. 5억 개. 나의 비전은 it continues. 계속되고 있다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그 호롱불 사건. 집에 돌아가서 고민하면서 자기의 전공을 바꿨어요. 교육학에서 전기공학으로. 졸업한 다음에 자기 친구 다섯 명을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창업을 시작했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이것을 만들었어. 자기가 경영에 자신이 없으니까 경영학도 공부를 했어.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직접 경영도 하면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기도해 달래요. 제가 왜 기도를 안 해주겠습니까? 이 형제가 내년 우리 콜롬비아의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와서 도전할 거예요. 간사로 모셨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픔은 절대로 아픔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는 이 아픈 기억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만지실 때 그것이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특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열지 못할 문이 없고 들어가지 못할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성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고 나는 이 세상 문 앞에서 당당히 내 삶을 재단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을 계속 쌓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드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단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좀 일어나겠습니다. 오래 앉아 계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난주에 우리 알레간드로께서도 말씀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내 아픔 가운데 지금 갇혀있게 만들고, 아직도 문제 가운데 갇혀있게 만들고, 아직도 이 세상의 문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쩔쩔매게 만드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성들 앞에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이 나의 생각을 열고 나의 지성을 뛰어넘고 나의 상식을 뛰어넘고 나의 이 생각과 나의 감정을 뛰어넘고 나의 의지를 뛰어넘고 그래서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게 도와주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높여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 곳까지 내가 온전하게 주 앞에 내가 헌신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결정이 되겠습니다. 내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내 놀라운 기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이 삶의 가장 고귀한 결정은 바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고 당신이 바라보시고 당신이 가르치는 그 땅, 당신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그 땅,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 나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땅, 내게 잊혀지지 않는 그 땅, 내가 기도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그 땅, 그 영역, 그 사람 찾아가겠습니다. 그곳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내 삶을 제단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나안의 문화에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